그러면은 외공은 있어도 내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우리 좀 부장님이 저 대표가 아니면 내 동료 직원이 외공은 그죠? 외모는 엄청나게 반전하고 참 좋은데 뭘안 가졌어요? 내 영혼, 진짜 내 영혼이 내 자신인데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지식을 안 먹어가지고 내 내공이 없는 거라. 내공이 없다 보니까 말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행동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뭔가 좀다 민감하고 잘못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지금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만치 꼬라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뭘 지금 보여주냐면 내 내공, 내 영혼의 신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외공은 뭐냐면 명품을 거치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외공은 엄청나게 지금 좋아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외공은 엄청나. 전부 다안 그렇대요. 정품 명품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전부 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신발 신고, 오만 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지금 부족하냐면, 내공. 내공이 뭐냐면, 내 영혼이 먹어서 생기는 내공이 바로 힘이죠. 이게 영혼이 갖추는 힘인데, 이게 지금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에서 내 사람 다볼수 있죠. 그죠? 아, 사장이 뭐이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지금 질량을 갖추고 있고 지금 외공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뭐가 지금 없어요? 내공이 없는 거라. 그럼 내공이 없는 걸 갖다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레포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 내 작품이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두고 어디를 가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멋지게 대한민국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요. 요거 가지고 전부 어떻게 국제사회에 나가는 거죠. 대한민국 전부 다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렇게 성장을 시켰다니까. 근데 전부 다 뭐냐면, 과거에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노동자로서 삶을 보여주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깨치지 못해가지고, 이걸 갖다 원래 지금 못 따지고 있는 거죠. 그죠? 흑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삶이? 슬럼가 누가 만들어냈어요? 흑인들이 만들어냈어요. 미국에 가면 슬럼가 저 빈민가는 전부 누가 만드냐? 흑인들이 다 있어. 그럼 흑인들이 인권을 주장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책이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클릭만 하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석박사들이 지금 논문을 갖다 전부 다 접할 수 있어요. 근데 흑인들이 뭐 하느냐면, 불평불만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 영혼의 신량을 가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놓고 미국 사회를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그냥, 어? 뭐 사건을 저지르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앞전에 뭐 미국에서 묻지마 폭행 누가 지금 많대요? 흑인들이 제일 많잖아. 왜? 불만이 뭉칠 때가 됐거든. 이 불평불만 사람들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지금 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흑인의 역사를 딱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흑인처럼 노동자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엄청난 질량 있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을 갖다가 내공과 외공을 갖다가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작품을 가지고 내가 가정을 갖다 운영을 하든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할 때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이 사회에 도움되게끔 내가 작품을 펼쳐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걸 갖다가 펼쳐가지고 인정을 받든 뭔가 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직장 사는 모든 좀 젊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논문을 다 만들고 내 작품을 만들어 버리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 작품을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세계 지금 풀지 못한 숙제를 갖다가 답을 놓아가지고냐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이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럼 세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나중에 뭐냐면 관광도 일어나고, 관광 교육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대한민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때거든. 근데 내가 작품을 좀더 하나도 안 갖추고, 전뭐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노동자로서 한달 월급 받아서 월급쟁이 생활로 먹고 사는데 내가 주인 있으면 내 작품이 없는 거예요. 내 작품이 없으면 옛날에 흑인 노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나요? 그죠? 흑인은 피부색 시커매가지고 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 거라. 근데 지금 흑인들이 역사가 지금 은피나 시간이 흘렀는데 잘 사느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 올라왔잖아요. 누구? 오바마 올라왔잖아요. 근데 버락 오바마가 뭐 했어요? 버락 화만 냈지. 하나도 못 했어. 그만한 진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그 역할을 못 하고 지금 내려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흑인 인권 운동하고 뭐 교육 좀 시키러 하는 거라.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버락 오바마가 이런 인생 교육을 받았으면요, 엄청난 미국 사회가 다 흔들어 놨지. 흑인 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흔들어 놨을 텐데, 이 기본 원리를 못 따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진출할 때,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접할 때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영구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라. 내가 저 사람이 남편이고, 저 사람이 아내고,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고, 우리는 형제지간 아이가. 우리는 친구 아이가 이렇게 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친구를 갖다가 네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왜 지금 힘들까? 제가 왜 어려울까?
집안 형편도 어렵고 왜 제가 지금 힘들게 살까?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연구해가지고 작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게 나중에 다 이해가 되죠. 내 공부도 되고 내 진량도 차면서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라. 예, 정확한 답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30%는 내가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30%는 일을 하되 70%는 전부 다뭐 하냐면 내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전부 뭐 하냐면 돈 벌라 그래.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내 투자한 게 있으니까 뭔가 좀 투자한 것 마치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보다 잘 살라는데 절대 그래 잘 살게끔 안돼 있으니까 그죠? 월급쟁이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으로 사회 진출하면요 내가 갈 자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일자리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뭐냐면 좀 좋은 환경,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수입 좀 장착하고 남이 봤을 때, 그죠? 좀 인정해주면서 내가 어디 다닌다 이런 사는 쪽으로 자꾸 직장을 구하는데 이런 직장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라는 거잖아. 그럼 남들보다 잘 살고 돈 많이 벌라고 하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라고 하면 네 실력을 내놓으라는 거거든. 이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예요. 내가 오늘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한 300만 원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 실력이 뭔데? 네 작품이 뭔데? 이걸 지금 정확히 물어요. 옛날처럼 뭐 학교 어디나 스펙 이렇게 많이 안 따진다니까? 네가 사회 활동을 했으면 3년을 했으면 만약 새내기 때 1년째는 뭐야 작품 내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1년 동안은 근데 한 3년 동안 내가 사회 활동했으면 네 작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다음 회사에 내가 이동할 때뭘 물어보냐면 그래서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쓰는 이유가 옛날처럼 우리가 성장할 때처럼 뭐 중학교 어디 나오고 뭐 대학교 어디 나오고 뭐 이런 걸 쓰는 게 이력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뭐냐면 이력서는 뭐냐면 네 스펙이 뭐냐면 네 작품이에요 다른 거다안 써도 돼. 그 마지막 학교 때나 하나 쓰고 나머지는 또뭐 쓰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회 활동하면서 이러이러한 내그 연구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사장이 딱 면접을 딱 보니까 이 작품 우리 직장에 좀 필요한 것 같아. 사람들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이걸 쓰게 되는 거죠. 뭘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내 대학 어디 나오고요? 내가 앞전에 저기서 300 받았거든요. 내 아무리 못해도 320은 한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이력서가 아니고 내가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연구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장을 또 어떻게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내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작품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면 사장이 면접 볼때뭘 봐요? 내 작품을 보는 거죠. 앞으로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실력 사회예요. 그러면 면접 사회라. 어떻게 사람들이 면접 보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옛날 스펙을 안 봐요. 지금 네 작품을 하나 내놔 봐라. 이거 3년 했으면, 아니면 7년 했으면 7년짜리 작품이 나와야 되고, 10년 동안 내 직장 생활 했으면요, 10년에 맞는 그 논문이 나와야 돼. 작품이 정확히 나와야 돼. 작품이 뭐냐면, 내 직장에 도움되고, 이 사회에 도움되고, 대한민국에 도움되고, 크게 인류에까지 도움되는 작품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틀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영업부터 해가 장사해가지고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암울해 있는 거라. 그래서 뭐부터 지금 깨야 되냐 그러면 이 시대 젊은 사람들부터 특히 30, 40대 또 50대 지점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회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사회를 연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성장할 때 사회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방치한 모순들이 전부 어디로 왔냐면 세계에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들이 전부 어디로 왔냐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어요. 그 2차 대전 후에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다 들어온 게그 안에 모습까지 다 담아서 들어왔거든. 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니까.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 뭘좀 연구해야 돼요? 세계에 갈 필요도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나만의 작품,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가장 밑에는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한테 쓸수 있고 아니면 내 직장에서 쓸수 있고 이 사회에 쓸수 있는 거죠.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정부 단체대로, 기업은 기업 단체대로, 종교 단체는 종교 단체대로 내이 작품을 갖다가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이 3대 축에 기업은 기업대로 뭐가 나와야 돼요? 작품이 나와야 돼. 그 조직에 맞는 작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죠. 종교 단체는 종교 단체에 맞는 작품이 나와야 되고, 정부는 정부에 맞는 작품이 분명히 나와야 돼. 이 3대 축에 작품이 나와야지 말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냐면 세계 속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속으로 가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성장 끝났어요. 이 좁은 대한민국 5천만 인구의 이 속에서 지금 만들 거다 만들어 봤잖아요. 나하고 다 나와 봤잖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앞으로는 국제사회 전부 다 융합해가지고 뭔가 세계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우주 바닥으로 나가야 돼. 모든 물자가 어디 있어요? 물질이 전부 다저 우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에서 전자 시대로 가는 전자력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대우주에 다 있기 때문에 저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력을 다 쓴다니까. 앞으로 전기 시대도 끝났어요. 플러그 없는 시대 끝났다니까. 핸드폰이 전기로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전자로 움직이잖아. 배터리 칩이거든요. 전자가 뭐냐면 이 지구에 있지 않는 저 우주에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거 지금 일부 지금 뭐이 가공해서 쓰는 거고 모든 전자력은 어디에 있냐면 저다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전부 다 끌어다가 쓸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전기 시대가 아니고 전자 시대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전량이 있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노동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물건 좀 팔라는 게 지금 뭐 됐대요? 요소수 문제 막 걸리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처럼 세계가 전부 다 연결됐기 때문에 다 걸리게끔 다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전기에서 전자로 넘어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걸 지금 누가 연구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는 뭐냐면 옛날에 저뭐 누가 했어요? 에디슨 했잖아요. 그럼 에디슨이 서양에서 해놨으면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전자를 연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 지혜를 틀어야 되거든. 그럼 과학자들은 전자 분야에 연구하고 또 지식인들은 지식을 연구하고 모든 사회에 일어난 사회 지식인들은 또 사회에 일어난 모순들을 갖다 바로잡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그저 이런 걸 전부 뭘로 봐야 되냐면 내가 연구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연구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짜증내면 짜증내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